자기로부터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. 키핑장에서 제가 쪼꼬미들, 다육이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그동안 농장에서 구매해갖고 왔던 쪼꼬미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모닥모닥 모여 있습니다. 스파이시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두 포트나 하나는 외두, 하나는 삼두로 키우고 있고요. 에케몬스톤 쪼꼬미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조그마한 화분에 분갈이해서 키우고 있어요. 얘는 핑크 크리스탈이고요. 그 다음에 얘는 추니라고 하는 다육인데 얘도 콩분에다 키우고 있어요. 콩분에다 키우면 이렇게 돼요. 그리고 얘는 이스트렐라도 얘도 콩분 진짜 조그만 화분이에요. 콩분에다 키우고 얘 로잔나도 콩분에다가 얘 페냐 아니에요. 페냐 아닌데 이름 페냐 이름 꽂아져 있네. 그 다음에 얘는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.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패스. 얘는 뭘까나. 얘도 이름을 모르겠네요. 얘가 팅커벨일 것 같아요. 팅커벨. 그 다음에 요에는 얘도 로잔나가 예뻐갖고 에케모나리자 그 다음에 질리언 금 이렇게 콩분에다가 분갈이를 했고요.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. 작은 거 보면 여기도 다 콩분 조그만한 화분들에다가 이렇게 분갈이한 다육들이 지금 이렇게 크고 있어요. 얘네들은 진짜 1,000원짜리 포트들을 사다가 한참 전에 분갈이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자리 잡고 이렇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.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. 아기네스빌이었나? 아기네스빌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 아기네스빌 이거 너무 예쁘죠? 제가 그 다육홀릭님 인터뷰할 때 진짜 요 웨스트 레인보우가 그렇게 힘들어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뻐요. 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뭐 이렇게 이쁜데 어떻게 할 것이요. 아게네스빌 그 다음에 바닐라비스 얘는 글램핑크 이게 아마 만원짜리였던 것 같아요. 조그만한 거를 여기다 이렇게 분갈이 했고요. 로비브러쉬가 그렇게 그 큰 애가 아니었는데 여기다 심으니까 커져요. 이렇게 커지고 또 있어. 화분이 크면 자꾸 커져. 얘는 미리네인데 미리네 여기. 그 다음에 얘는 캐라리언을 여기다 심었더니 세상에 얘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덩치가 그냥 훅 컸어요. 화분이 커지면 다육이들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요. 캐라리언이라고 안 보이잖아요. 캐라리언이거든요. 이렇게 화분이 커지면 다육이 모습이 이렇게 달라진답니다. 자, 쭉 가서 또 이제 콩분에 있었던 아가들, 종자포트에 있었던 아가들, 아담, 어머 얘 이름이 뭐야? 흑장미인가? 이름이 없네. 여기 아담, 지금 새끼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요. 그리고 얘는 스타마크도 저 요런 화분에, 그다음 엑시타존 아직 모양 변이가 없어요. 자기 원래 화분보다는 지금 크거든요. 그리고 요것도 어머 이스트렐라, 이 녀석도 화분 분갈이해줬더니 성장하느라고. 여기도 콩분 쪼꼬미들. 이거 뭐야? 어머 스파이시가 여기 또 있었네. 쌍두 스파이시가 있고. 여러분 여기 와콤입니다. 화분하고 찰떡궁합이죠. 와콤. 그 다음에 여기는 러블리 베어 센세이션 있습니다. 저기 아마 얘도 아기네스빌이고요. 얘는 다른 애예요. 얘는 비슷한데 빅토리. 그리고 요거는 아이보리 담설 금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아가들 화분. 여기 집에서 분갈이했던 콩분에다 분갈이했던 얘 지금 이 어우 얘 안 보이네. 요거 연봉 군생 천대전송 군생 있고요. 이거 런뇨니에요. 런뇨니가 색감이 연두가 돼요. 다시 핑크 보라보라 하는 걸로 가더니만.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 분갈이했던 토이보이. 그 다음에 얘는 메비우스금 애기 자고 뛴 거를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여기에도 쪼꼬미들이 있어요. 요 쪼꼬미들은 따로 산 것도 있지만은 제가 키우고 있던 아가들 문제 있던 애들이 얼굴이 이렇게 쬐끄맣게 줄어들어 갖고 여기다 이렇게 심어 놓은 그런 아가들 쪼꼬미들도 있습니다. 요거는 묵둥이들 핑크베라 다 분리돼 갖고 그냥 하나하나 심어 놨는데 수영이 이렇게 난감합니다. 자, 얘는 이제 딴 데 보고 있네. 그리고 여기는 먼노 잘 크고 있죠? 사장님이 이거 심어주면서 얼마나 싫어하셨어요. 사실 왜냐면 합식을 하면 문제가 생긴 다육이가 만약에 여기서 실패를 해서 빼내면 자리가 비잖아요. 그래갖고 되게 싫어하셨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. 자, 이쪽 지나서 자, 또 콩분에다 심어져 있는 아가들 보러 가겠습니다. 여기도 있습니다. 자, 요거는요, 그 프리티 다육에서 만원 한바구니에 들어가 있었던 아도데스 분갈이한게요. 지금 여기 일로 와 있고요. 그리고 요것도 그때 분갈이했던 그, 거기 만원 한 상자에 들어있던 다육이에요. 요거는 레드콘이고, 요거는 플로리디티, 요거는 빅토리 군생, 요거는 레드벨벳 있습니다. 요것도
또 요거는 뭐 요거 이스트렐라 이스트렐라 아닙니다. 이스트렐라 아니고요. 제 쪼꼬미들 여기 어디에 보면은 제가 쪼꼬미를 가져다가 분갈이를 했는데 애가 막 엄청 큰 애가 있어요. 근데 그 애가 어디가 있지? 좀 보여드리고 싶어. 다른 애처럼 보여요. 요거 보면 요것도 아담 하나가 여기 와 있네. 엄마가 아담 시리즈 하나를 얘를 놓치셨네. 요거는 레드벨벳 너무 예쁘죠? 레드벨벳. 그 다음에 얘는 핑크 스텔라 군생입니다. 핑크 스텔라 군생. 요것도 종자포트에 있던 다육이었어요. 그리고 요거는 그 프리티 다육의 그 만원짜리 바구니에 있었고요. 얘도 종자포트에 있었던 프란체스카 금입니다. 프란체스카 금. 그리고 요 쪼꼬미들은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또 이게 오다 보면은 계속 얘기를 하게 돼요. 얘는 비안뜨. 비안뜨. 그리고 요 녀석은 꽃나라에서 판매를 했던 얘 이름이 슈크림. 슈크림 입장 독특하게 생긴 거. 달맞이 외두 하나짜리 달맞이. 요거는 단지네 다육에서 온 외두 달맞이랍니다. 또 볼까요? 조그만 녀석들이 어디 있나? 거의 다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지금 분갈이 안 한 다육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는 그 플로라, 그 제 거 플로라가 화분이 조금 커지니까 얘가 엄청 뚱뚱하게 자라갖고 다른 다육처럼 지금 변했거든요. 그래서 그 플로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플로라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제가 찾지를 못합니다. 이쪽은 라울. 엄마가 라울을 라울길이면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. 라울. 여기도 라울. 여기도 라울. 그때 그 스마일 다육에서 구매해갖고 왔던 그 라울이 지금 이렇게 롱분에 짝꿍으로 심어져 있습니다. 자, 요 핑클룹이 요거 제가 분갈이 하려고 제가 키핑장 가져왔고요. 물을 빵빵하게 먹여서 지금 엄청 통통합니다. 완전 그냥 주름이 다 펴졌죠? 그리고 여기도 라울이 있고요. 이게 1호 라울이에요. 그래서 색감이 좀 예쁜 편이에요. 1호 라울. 그리고 여기도 라울. 여기는 러블리 로즈를 다 모아놨는데 이 해리와슨이 러블리 로즈인 줄 알고 엄마가 여기다 같이 지금 모아놓으신 거예요. 저거는 해리와슨입니다. 제가 봤을 때 진짜 명품. 이거는 제 1호 러블리 로즈예요. 3년. 지금 횟수로 이제는 뭐 4년 차가 접어들어가는 러블리 로즈고요. 그다음에 여기도 러블리 로즈. 너무 예쁘죠? 세상에 잎이 이렇게 커요. 얼굴이 진짜 요렇게 대품. 완전 정말 어우, 요렇게 멋지게. 아유, 이렇게 하여 마른 잎을 떼주면 훨씬 더 미모가 돋보이는데 아직 마른 잎을 떼는 것까지는 여력이 없어요. 지금 막 그 자리 정리하고 배치하고 하느라고 집에서 못내미로 그거 있었던 때 백봉이 여기 왔습니다. 백봉 왔고요. 어, 예쁘다. 비치우리대. 지금 막 보여주는 시간이 돼버렸네요. 여기도 백봉. 엄청 크죠? 여기도 백봉. 얘는 합식이에요, 여러분. 이게 한 몸이면 백봉은 정말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데 얘네들은 다 합식입니다. 어머, 어떻게 해. 레인드랍 저기 잎이 다 떨어졌네. 뭐가 사연이 있었네. 문제가 있었어. 어머, 어떡해. 얘 이사 오면서 여기 떨어졌다. 몰랐네요. 많이 떨어졌네, 얘. 어, 이거 단지네 다육에서 분갈이 했던 그 수연이에요. 어머, 어떡해. 세상에, 여기가 훅 떨어졌네. 아이, 속상해라. 속상합니다. 제가 레인드랍이 잘 안 되는데, 그래도 키핑장에서는 지금 드랍이 그나마 좀 나오고 있어요. 이 레인드랍도 좀 약간 그 이 돌기가 환경이 좋아야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들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. 얘가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입니다.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. 너무 예쁘죠? 안 예쁜 게 뭐 있습니까? 물 들면 다 예쁩니다. 어머, 나 몰라. 러블리 로즈가 저기도 있었네. 어머, 웬일이야. 제 거를 제가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. 예쁘다.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여기는 제가 이렇게 좀 몇 번씩 보여드렸던 이 곳인데 나중에 진짜 제가 러블리 로즈를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. 이 러블리 로즈는 정말 너무너무 이건 키핑장에서 컸던 애고 이거는 엄마네 집 베란다에서 컸던 러블리 로즈랍니다. 예쁘죠? 그냥 안 예쁜 게 어디 있겠냐. 다부땡은 다 예쁘다고 하더라. 자, 만나시는 분마다 제 말투를 따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. 이쪽 테이블은 제가 토분만, 제가 아니에요. 저희 친정엄마가 이게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통일성이 없으니까 토분은 다 이쪽으로 지금 모아놔서 그래서 토분에 있는 창, 토분에 있는 국민이 가릴 것 없이 토분은 다 지금 이쪽으로 왔어요. 그러면서 저렇게 좀 창을 심을 수 있는 넉넉한 토분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문을 하시더군요. 제가 살곰살곰 그냥 곰살곰살 모아놨던 토분들을 전부 다 지금 이쪽에다가 엄마가 지금 다 진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는
뭐 토분이 꼭 다육이한테 토분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워낙에 물을 주는 간격이 더디기 때문에요. 관엽식물처럼 꼭 토분이 더막 건강하고 좋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, 이제 저는 개인적인 취향이 토분을 좋아해서 그런 거고요. 너무 예쁘죠? 이 독일 샴페인입니다. 요게 엘리자베스, 원종 엘리자베스인데 제가 요거를 진짜로 떼글떼글하게 키워보고 싶어요. 호주핑크는 이거 단지네다육 사장님네 호주핑크 모주에서 적심을 해갖고 떼어낸 자구, 분리된 자구랍니다. 이쪽 한번 볼까요? 여기 엄마가 또요저 달고나 시리즈 화분만 다 모아두셨네요. 플로리디티, 예쁘다 플로리디티. 얘는 말감 있습니다. 얘가 아메스트로 같은데? 아메티스트, 아메스트로가 아니라 아메티스트 같습니다. 여기는 창금. 그다음에 블루드래곤 있고요. 이게 아마 새벽별 철할 겁니다. 그리고 요거는 브래들리 맞나? 아닌 것 같은데. 그다음에 요거는 젤리골드. 그다음에 요거는 센세이션입니다. 블랙사바스 이름표 갖고 있네요. 블랙사바스. 얘는 레드드래곤 같은데? 레드드래곤 맞고요. 라오이 있습니다. 라오이가 중간잎 마름이 지금 또 생기고 있네요. 약간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. 라오이 너무 예쁩니다. 여기도 새벽별 철화 있습니다. 예쁘다. 이쪽은 엄마가 페리도트만 모아두셨어요. 페리도트랑 비슷한 샹그릴라랑 송춘이랑 요런 아가들이 다 일로 왔는데 너무 예쁘죠. 요거는 진짜 딱 얘만 놓고 보면 미모가 진짜 출중할 텐데 같이 있어갖고 지금 요 페리도트 분갈이한 요 화분하고 너무 멋지죠. 프리티다육에서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온 페리도트 완전 멋져요. 너무 예쁩니다. 자, 요 페리도트는 애기를 얼마나 많이 놔주고 있는지 밑에 지금 요래요. 얘는 지금 성장기에 있는 페리도트인 거죠. 간격이 그래갖고 뛰어요. 얘가 지금 막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. 보면. 그 이래도 예쁘죠. 집에서 갖고 온 페리도트. 여기서 요거는 제가 키웠던 페리도트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적심을 해갖고 지금 따로 몸이에요. 엄마가 분갈이 해갖고 여기다 갖다 놨네요.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샹그릴라예요. 요 샹그릴라도 프리티다육에서 온 샹그릴라랍니다. 얘는 송춘이에요. 송춘. 매직젠 골드가 물들지 않아도 예쁘죠. 그러니까는 모든 지금 다육들이 앵간해서 물이 들어가고 색감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지금은 요런 느낌의 다육도 너무 예뻐요. 요 매직젠 골드. 제 화분 색감하고 정말 매칭이 잘돼 있어요. 아주 고급스럽게. 그다음에 덕양갈매기도 있습니다. 덕양갈매기 멋진 요 화분에 분갈이 됐고요. 로비틴트 거리대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로비틴트 갖고 왔어요. 사실은 요 샹그릴라도 제 거리대에서 컸던 다육입니다. 여기 레티지아도 제가 가지고 왔고요. 자, 요 레티지아는 진작 지금 이쪽으로 왔습니다. 제 목대 하나가 고사했어요. 요거는 얘는 지금 화분에서 좀 빼줘야 돼요. 뭔가 지금 수영이 조금 맞지 않아요. 염좌 호빗 갖고 왔습니다. 이거 단지네 다육에서 판매했던 염좌 호빗이고요. 여기서 홍매화도 갖고 왔습니다. 제 거리대에 있던 어머, 엄마 세상에 어머, 이거 엄마네 누단데, 엄마네 집에 있던 누단데. 어머, 엄마가 이거 적심해 버렸네. 아이고, 적심하지 마시지. 이거 적심 왜 했지? 무슨 사연이 있었나? 지금 엄마 거 누다. 이 누다가 어떤 누다랑 똑같은 누다냐면 이 누다랑 이거랑 똑같은 쌍둥이에요. 근데 요거를 어디서 사왔냐면 우리가 모란장에서 사갖고 왔거든요. 근데 지금 저는 요걸 요렇게 키워냈는데 엄마는 얘를 지금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요. 똑같은 그 뚱뚱이 돼지 같이 생겼던 그 누다를. 그래서 저는 요렇게 지금 자구가 많이 나왔는데 얘 거래대에 있던 그 아이 맞아요. 제가 지금 일로 갖고 왔거든요. 근데 엄마는 이렇게밖에 얘를 못 키우셨더라고요. 세상에 심지어 여기 얼굴을 땄네. 이거 얼굴 딴 얼굴 어디다 놨지? 여기 없는데. 이 커스피닷컴 철화가 다 홀랑 풀려갖고 웃자라갖고 요런 모습 하고 있는데요. 예쁘죠? 요 녀석은 좀 이렇게 잘 키워보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 요런 모습 하고 있습니다. 연지건지 예쁘죠? 자, 저번에 프리티 다육 사장님과 분갈이를 했던 그 야곱새니 금도 있습니다. 엄마네 집 베란다에 있었던 요 글로스코프도 일로 왔고요. 베라긴스 금, 얘는 멘도사 금, 그다음에
화이트 그린이 맵이나 금 시리즈 뒤에 있습니다. 여기 금 많이 있네. 하얀 것도 엄마가 하얀 거 일로 갖다 놓는다고 하시더니만, 얘는 르노딘 금, 그 다음에 여기는 마가렛 금, 방울복랑과 원종복랑 금이 이쪽에 있습니다. 얘는 브레비폴리아라는 다육입니다. 브레비폴리아, 얘는 희성이고요. 어머, 까라솔이, 어머, 웬일이야. 어머, 이 까라솔, 엄마가 어디 적심했나? 보통, 어머, 세상에. 와, 얘가 왜 이렇게 독특하게 저렇게 속았네. 얘는 아마 렉스인 것 같아요. 렉스라고 하는 다육이. 세상에, 여러분, 천대전송이 이렇게 그냥 키가 쑥 컸네. 이거 어떡할 것이요? 천대전송. 이 바나나 미인인데요. 얘 진짜 키우기 힘들어요, 여러분. 바나나 미인. 저 바나나 미인 예쁘게 키우시는 분은 초고수. 초울트라고수요, 울트라고수. 이거는 웅동자 있습니다. 이 웅동자가 한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, 웅동자라 방울복랑이야. 얘도 코스피다컨 같은데, 이 녀석도. 미니엄좌 있고, 여기는 초록댕이. 자, 초록초록한 초록둥이들입니다. 세상에, 홍매화가 이렇게 안 예뻐졌어. 이 홍매화가 얘가 제가 키핑장에서 컸는데도 이래요. 홍매화요. 제가 집에서 키운 게 더 예쁘죠? 홍매화가 약간 키우기가 좀 까탈스럽습니다. 그런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홍매화 같은 경우에도 그 백봉처럼 어떤 매니아층이 있어서 수영하고 진짜 정말 잘 갖춰갖고 그렇게 하면 홍매화도 가격대가 엄청 높아지더라고요. 이 시간에는 제가 키핑장에서 조그물부터 시작해갖고 갑자기 그냥 제가 그동안 안 보여드렸던 다육이들 그냥 한꺼번에 와락 보여드리는 시간이 됐네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